자, 계속해서 고통의 기운이 영국에 이렇게 논문식으로 쓴 것이, 그래서 왕립협회의 인정을 받게 되고 베스트셀러로 된이 책을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몇 장인가? 7장. 통증은 왜 전염성이 강할까? 그래서 신경공명으로 알아보는 통증의 의미.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해. 이것도 느껴집니까? 자기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렇다고 답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나처럼 말하는 사람을 많이 만난들 하다. 같은 공간에 있을 때보다도 약하지만은 그래도 느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은 감각을 거울처럼 느끼니까요. 내가 오랜밤을 쓰다듬자 5,000km 떨어진 곳에서 나와 영상을 통화하듯 하던 남자가 자신의 왼밤에서 내 손길을 느꼈다. 저의 살리는 사람 이름은 그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련회를 마치는 신경학자다. 거울 척과 곰감각이라는 매우 특이한 신경학적인 특징이 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것을 보면 자신도 그 감각을 똑같이 느낀다. 실제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의 뇌는 그렇다고 믿는다. 그리스어로 감각을 함께 느끼다라는 어원을 가지는 공감각. 내가 다른 감각을 동시에 처리하는 현상을 말한다. 시각으로 촉각이 느껴지는 저혈의 사례처럼 하나의 감각에 주어진 자극을 받지 않은 다른 감각 기능까지 활성화한다. 알파벳에서 색채를 감지하거나 숫자에서 성격과 성별을 떠올리고 심지어 소리에서 맛을 느끼는 곰감각도 있다. 실제로 곰감각은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70여 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혈은 시각과 촉각이 결합한 경우다.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이하님끼리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 부드럽고 편안한 손길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팔에 조사바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따끔 자신의 팔에도 느낀다. 그래서 나는 그가 왜 하필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 궁금해졌다. 궁금하실 만도 합니다. 사실 어디에 지원할 때만 해도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나 수술부위를 절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힘들 때가 많지만은 이런 능력 덕분에 환자의 아픔을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치료 과정에서도 포착하기 어려운 단서를 다른 의사들보다도 쉽게 찾기도 하죠. 그래도 외상 외과에서는 일하기 힘들 것 같군요. 그 말을 하며 그가 미소를 짓자 내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의 미소에 내가 미소로 화답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표정이나 몸짓을 따라하는 모습에서 인간은 모두 어느 정도 그 촉각, 공감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였지만 어쩌면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더 말이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초능력을 가진 만화 속 캐릭터와 대화를 하는 듯한 기분으로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어서 질문을 이어갔다. 남자분이라서 출산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진통을 느끼는 데면서 물어볼 때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비해서 통증이 느껴지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진통을 겪을 일은 없으니 통증이 느껴져도 들쳐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제 몸에서 오는 신기한 느낌을 즐기려고 하자. 저희는 통증의 감각을 스스로 더잘 느껴진다고 했다. 그럼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는 어떠신가요? 저희는 환자의 사망 사례를 처음 접했을 때 자신이 다른 의대생들과 확실히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거울, 촉각, 곰감각에는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흉부 압박을 하는 동안에 등이 바닥에 눌리고 가슴이 찌그러드는 것 같았다. 인공호흡기로 공기를 밀어넣을 때는 내 가슴도 부풀어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가짜였다. 나는 치과가 있었지만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먹은 것을 비행기에 깨워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자유라는 자신과 타인 사이에서 경계를 세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음챙김 명상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마음챙김. 나는 자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 그걸 척하고 공감각을 하거나 학위를 쓰실까요? 그럴만하죠. 정말 알기 힘들어요. 다양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측정에서 매우 가까워 보이는 실험에 참여한 적은 있다. 조혈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있는 제이미 워드와 마이클 바니시 박사의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았다. 그 중에 하나는 시각 촉각 일치성이 과업이라는 테스트였다. 초기 자신의 볼에 실제 접촉이 일어나서 나는 느낌인지 TV석 여성의 볼에 접촉이 일어났는 느낌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서 틀릴 때가 많았다. 둘다 똑같이 실제처럼 느꼈다. 결국 틀린 답이 많다는 사실로 그에게 확실히 거울 촉각 공감각이 있다는 결론이 내렸다. 나는 그거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능력 덕분에 보통 사람보다도 뛰어난 공감 능력을 나타내는 점이 흥미로웠다. 공감 능력에 따른 서로의 고통을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면 조엘은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수 있다. 이를 입증한 연구 결과도 있다. 조엘의 촉감 공감각 능력을 측정한 제이미 워드와 마이클 바니시 박사는 거울 촉각 공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연구한 결과, 거울 촉각 공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 수준이 보통 사람보다도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더잘 구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도가 높았다. 하지만 인지적인 공감, 즉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은 평균보다 높지 않았다.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특징은 타인과의 경계가 쉽게 허물어져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미국 교수이자 심리 전문가 브레네 브라운이 말하는 타인과 함께 느끼기라는 공감의 정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자유로의 인터뷰를 끝낸 나는 두 가지 큰 의문이 남았다. 첫째, 모든 사람들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만큼 타인의 고통을 느낀다고 할수 있을까? 아마도 무의식 수준에서. 둘째, 타인의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이 타인에 대한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전에 공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empathy와 비슷하게 쓰는 몇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sympathy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pity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지하는 정도의 의미로 쓰이며 compassion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유를 거울과 촉각 공감각은 드물기는 하지만 완전히 희귀한 사례는 아니다. 인구의 약 2%가 거울 촉각 공감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감각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 환경이나 발달성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뇌졸중 환자나 절단술을 받은 사람도 거울 촉각 공감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알려다리 등 신체 절단술을 받은 사람의 약 3월이란 다른 사람이 발다리를 만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의 환상 발다리에서 감각을 느낀다. 이는 관찰된 촉각과 직접 느끼는 촉각 사이에 있는 뇌의 연결성에 변화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감각 능력이 없더라도 고통은 그 자체로 전염성이 강하다. 이런 조그만 관찰력을 발휘해보면 쉽게 알수 있는 사실이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리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저절로 몸을 움츠리는 현상은 모두 공감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각 능력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 유튜브 검색에 나섰다. 검색한 지몇분 만에 적당한 반응 영상을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반응 영상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시청하며 보이는 반응을 담은 영상이다. 내가 본 영상에는 배우이자 유튜버로 활동하는 타이런 매그너스가 여성들의 발씨름 경기를 시청하며 보이는 반응이 담겨 있었다. 발씨름에 참여한 두 여성은 막상막하에 접진을 펼쳤는데 어느 순간 한쪽 여성이 탄력을 받으며 상대편 여성을 반대편으로 조금씩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두둑하는 소리가 함께 발지름이 영상이 꺼졌다. 내 쪽에서는 발지름 영상은 꺼졌지만 타이런을 보는 영상은 그렇지 않았다. 타이런 상대방 여성의 오른팔이 부러지는 모습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고 얼굴을 찡그리다니 마치 자기 팔이 부러진 양면성으로 오른팔로 받쳐들었다. 이런 반응의 대부분 실제로 물리적인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정서적인 반응일 뿐이지만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고통의 감각적인 정서적인 요소를 모두 느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많은 증거가 보여주듯이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고통을 직접 느끼는 것과 관련된 영역의 많은 부분이 활성화된다. 영상 속의 여성의 팔이 부러지는 모습을 보는 동안에 통증신경 지문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오른팔과 관련된 뇌 영역도 활성화된다. 신경 공명으로 알려지는 이 현상은 기본적으로 통증을 거울처럼 비춘다. 신경 공명은 확실히 실제하는 흔한 현상이지만 그 과정이 인간의 뇌에 있는 거울신경 세포로 일어나는지 열띤 논쟁이 되고 있으며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2015년에 UCLA 연구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증과 공감의 연관성을 입증했다. 환자 102명을 대상으로 이래서 fMRI 뇌 스캔을 시행했을 때 전기 충격을 3등에 가하는 실험에서 환자들에게 가짜 진동제를 투여하자 당사자가 느끼는 통증 강도뿐 아니라 하루 전에 만난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이 느낄 고통에 공감하는 정도도 줄어들었다. 공감과 통증이 관여하는 뇌 영역도 fMRI 영상에서 줄어들었다. 그래서 UCLA 연구팀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인상적인 연구를 시도했다.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오피오이드를 차단하는 알을 드렉손을 투여했는데 플라세보 효과가 차단되어서 다시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도도 되돌아왔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때 뇌에서 매우 유사한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할수 있다. 자, 이렇게 전전도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이해가 이루어지려면 전처 대상 피질 편도체 뇌 섬유 같은 정서적인데 사고력 갈등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도의 피질이 주도간 주위 회색질과 결합해야 한다. 10세 전후반이 되면 아이들은 타인의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이해할 만큼 공감 능력이 충분히 정교하게 발달한다. 그 후에는 기차 사고에 희생자가 쓰나미 생존자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는 국민과 같은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추상적인 집단에도 감정이입을 하는 공감 능력이 발달한다. 특히 공감하는 부위가 뇌의 특정 영역에 집중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전측 대상 피질은 오류 예측과 갈등 감지에 관여하는 부위인데 어떤 결과로 뜻밖의 보상을 받았을 때처럼 어떤 일이 예측과 차이가 날때뇌 영상에서 밝게 나타난다.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고통의 물리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요인을 통합해서 통증의 의미를 해석하는 부위이기도 하다. 전측 대상 피질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뇌 영역이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는지,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았는지, 육체적 고통이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예를 들면 내게 고소 공포증이 생긴 것은 어릴 때 서커스를 보고는 후였을지도 모른다. 고소 공포증. 자신의 아픔을 느낄 때 마찬가지로 타인의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문화적으로 형성된 믿음,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상황에 어떻게 놓이게 되는지 역하는 판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요인들은 우리의 통증 체계가 타인의 아픔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에 영향을 미친다. 2010년에 이를 확인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마약 투여로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의 감염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영상을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을 볼때 그들의 전적 대상 피질이 더 활성화되었다. 생각해보면 나도 수련 이 시절에 응급실에서 일할 때 수리치에서 부서 정류장에서 넘어져 다친 환자보다는 이유 없이 칼에 찔린 환자를 볼 때에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인종 회 집단보다 내 집단의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때
전체 대상 비율이 훨씬 더 활성화된다. 인정평균이 심할수록 당연히 그 차이도 커진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내 집단보다도 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을 도울 확률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다. 호주와 칠레의 2015년 연구 결과를 보면 외 집단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외 집단에 속한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때 공감 능력이 높아졌다. 자유 살 얼리나스가 느끼는 그 촉각 공감각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자신과 닮았을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자율보다는 훨씬 약하다. 하지만은 생각을 보면 우리 또한 행동하는 점이 우리와 더 비슷하고 닮은 사람일수록 아픔을 더 쉽게 공감한다. 우리와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에 통증 경로의 정서적인 요인이 공감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전전두엽 피질 같은 뇌의 인지적인 영역이 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며 공감 능력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다. 브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발전 아미나시카라는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 대 보스턴 레드삭스 경기에서 양키스 영원한 라이벌인 레드삭스 팀의 모자를 쓰고 관중석에 앉아서 있다가 분노한 양키스 팀 관중들부터 온갖 조롱을 당했다. 그 일을 계기로 집단 분노의 심리를 파헤치는 논문을 쓰게 된 그전에 지도 교수인 수잔 피스크와 함께 집단 간 증오심과 질투, 샤덴 프로이드를 인간이 나타내는 이유를 파헤쳤다. 연구 과정에서 양키스와 레드삭스 팬들에게 프로야구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그들의 영상을 촬영했는데 자신의 팀이 약팀에 속하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붙는 경기에서는 그 팀이 이기든 지든 별들은 뇌 활동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라이벌 팀이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지는 모습을 보면 보상과 쾌락에 관여하는 뇌 영역이 밝게 표시되었다. 이런 인간이 샤덴 프로 이들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될수 있다. 자기 보고서를 이용한 다른 실험에서는 볼 근육의 정기적인 활성화, 미소의 강도를 측정하고 뇌 영상을 스캔했는데 자신보다 지위가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해했고 반대로 자신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성공하면 전적 대상 비율이 크게 활성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본능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타인과 전체의 이익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했네요.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그것처럼 따라 느낀다는 사실은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랫동안의 목 통증에 시달려온 폐암은 10대인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볼 때나 전기 수리공기 천장을 올려다보며 작업하는 모습처럼 다른 사람의 목을 길게 뺀 자세만 봐도 자신의 목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느낌이 공감을 하는 것, 공감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당연히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이.